something. 이것도 봐. 저장은 X를 눌러서 가능합니다. 저장은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X 홍길 설명충. 크크 내 이름은 김지원이다. 깨알김지원이에요. 후 내 사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명이라. 내 사인을 받고 싶은 자 나를 찾아와라. 꼭 김지원님한테 사인을 받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쳐야 해. 물리치러 가자. 어이 어딜 지나가. 여기 지나가면서 스테이커를 넘기거라. 문제를 맞춰. 아니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캠 좀 치울게요. 어떡하지. 스테이크를 준다. 문제를 푼다. 스테이크를 준다. 스테이크도 없는 놈이 감히 뻥을 쳐? 스테이크. 아 미치. 아니지. 아 잠깐만. 아 잘못 클릭했어. 문제를 푼다. 김재원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내가 씨 언제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6월 27일. 이 자식 그것도 몰라? 아! 아 잠깐만 스테이크 줘버렸어. 게임에 스테이크 준다고요? 6월 30일. 아! 6월 21일인가? 정답입니다. 지나가도 좋습니다. 뭐야 역해다. 김재원 회사 매니저 전임 중 한 명. 아니 이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재원이가 허락 받았어요? 노노 암튼 문제 내겠습니다. 김재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뭘까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샌드위치 오버워치 샌드박스 네트워크. 정답입니다. 스위치. 수상한 스위치다. 땡겨볼까? 원래 이런 거 땡겨야 돼. 저기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닥터진. 스위치가 말하는 거 맞아요. 놀라셨죠? 사실 저는 스위치가 아니라 닥터진입니다. 김재원의 사인을 받으러 가다가 누군가한테 기습 공격을 당해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저주를 풀어주세요. 싫어밖에 없어. 싫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다.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오자. 우재훈 매니저님, 나는 김재원의 매니저다. 모습은 왜 그러세요? 우리 네 명의 말을 듣고 시계탑으로 가면 정답을 풀 수 있다. 태양은 달보다 밝다. 다른 태양보다 안 밝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힌트다. 태양은 달보다 밝다. 샤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샤의 무슨 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울 수 있는 정보는 그는 언제나 너희 뒤에서 너를 밝히고 있다입니다. 따봉 친구들 안녕한가? 안녕함. 어 뭐야? 아 나 진짜. 아! 아니요. 또 아니요 눌렀어. 그 내 상식을 뛰어넘다니 합격이다.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힌트는 어둠이 없어지면 그가 나타난다. 안산적 X 누구세요?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는 그의 뒤에는 원숭이가 있었다입니다. 그의 뒤에 원숭이 있고 그는 언제나
그러면 문제를 맞춰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냥 이거 풀어보자. 아 바로 되네. 아 모두 힌트 얻어야 돼. 아! 사모장님 땡입니다. 사모장님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 하... 쥐다. 김블루. 나는 김블루다.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아니 김블루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나랑 싸워서 이기는 저 돌을 치워주지. 공격기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아니 씨. 갑자기 으악 내가 졌다. 어, 뭐야. 코가 나는 코하다. 여, 자 여기서 내는 애니 제목을 맞춰야 지나갈 수 있다네. 이 노래는 뭘까요? 뜨거운 태양을 걸으며 너에게 걷고 있어. 뜨거운 태양을 걸으며 너에게 걷고 있어. 뜨거운 태양을 걸으며. 슬램덩크 정답이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 이 노래 뭘까요?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연기를. 이거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질풍가도 맞아? 질풍가도인가? 질풍가도? 아 이게 제목이 질풍가도였어요? 이 노래 뭘까요? 큰 바람 높은 파도가 원피스. 아니! 저기 날아가는 새처럼 나도 날아가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왜 날 수 없는 걸 어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날아가는 새처럼 나도 날아가고 싶어. 아 뜨거운 태양을 걸으며 한 번도 5학년이다. 난 여기까지다. 쿡쿡. 아 김재원이다. 딱 봐도 김재원이다. 피켓. 내 이름은 피켓. 여기서 말하는 명대사의 미디어 제목을 여기서 맞추면 되는 것이다. 아 아델리 펭귄이니 구독 감사합니다. 성기열 구독 감사합니다. 자 명대사 나간다.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한테 죽는데 나 정당포한다. 금인팔 빼고 마저리 씹어 먹어주마.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명대사.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아 제발 죽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의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아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한테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일 아 내일을 보고
고등학교 때 중 수련회를 안 가니까 중학교 때인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느냐? 맹도 수프를 마셨을 때 맞다. 사람이 언제 나루토인가 이게? 아느냐? 원피스인가? 맹도... 아 원피스구나. 내가 나루토 원피스를 안 봐가지고 몰라요 잘. 나 원래 나루토 원피스 블리치 세 개는 안 봐요. 나 긴 거 딱 싫어하거든.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느냐? 명대사 나간다. 아. 날 죽이려 온 남사자는 네가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거네. 한조 앉아 있을 때 겐지가 뒤에 와가지고 대사 치고 그 다음 한조 대사네. 이게 몇인지 어떻게 알아? 죽이려 온 남사자는 네가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날 죽이려 온 남사. 그 하면서 화살 탁 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 아. 아. 맞을래요? 괜찮아.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 아,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느냐? 거의 다 1번 아니면 2번이네. 1번이네. 슛! 슛! 골! 골입니다 여러분들! 슛! 슛! 골! 골입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골. 김재원 목소리잖아!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느냐? 날 죽이려 온 남사였잖아. 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 셋 중에 2002년에 골 먹은 게 누구 한두 명이야? 안정환 아니면 안정환 같은데? 극적인 건 안정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 노래는 또 왜 이렇게 바뀌어? 이 뭐야? 나는 옴닉 루시오다. 지원님한테 가려면 날 물리쳐야 된다. 내 명대사는 무엇일까? 심심해서 궁. 아 뭐야 김재원 컨텐츠 알고 있어. 나는 김성현이다. 김재원 2017년 8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1등은 무엇일까? 풍원이 폭탄만 죽이기? 김성현은 그거 아니에요? 솔저? 솔저가 김성현 아닌가? 아 뭐야 성현이 문제라서 성현이야? 나는 이풍원이다. 지금 진짜 이풍원은 사라졌는데 사라진 축축 중 없는 축축을. 내 아이디가 아니라서. 오. 드디어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고 마지막 문제만 보면 아이 사인을 주겠다. 김재원의 목표에 대해 맞춰보세요. 세계 평화. 이럴 줄 알았어 씨. 그렇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상으로 여러분에게 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캡처. 눈쟁행 수고하셨습니다. 평가 좀 부탁드려요. 재현님. 왜 엔딩 안 넣어놨어요? 사인 캡처 10초 한 5초 정도 시간 주고 이제 엔딩 넣어놔야지. 가장 기본 아니에요? 엔딩을 넣어놓는 거? 엔딩을 왜 안 넣어놔! 내가 나가야 되잖아. 아하. 심지어 세이브 빼고는 게임 나가는 기능도 안 적어놨어. 진짜 제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처음 만든 거 치고는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근데 중간중간 문제가 굉장히 플레이하는 사람을 짜증나게 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 아냐고 내가. 여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이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잘 만들어 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눈쟁이님이라면 저에 대해 알 줄 알았는데 흡. 몰라요. 여기까지 하죠. 이거는.